우리의 젊은 근하들이 해외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전해옴으로써 국민들에게 긍지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열린 제3회 월드컵 복싱대회에서 김광선 선수와 신준섭 선수가 한국 복싱 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감격을 안았습니다. 또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된 제32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은 단체와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또 남자 선수들도 세계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단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양궁의 신데렐라 김진호 선수는 개인 종합 70m, 60m, 50m 더블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79년도 메를린에서의 오관왕의 영광을 4년 만에 재현해서 또다시 세계의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한 정재봉 선수와 김영미, 박영숙 선수도 5위와 7위를 차지해서 모두 세계 10강에 들게 돼 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전망이 한층 밝아지게 됐습니다.